데일리 TV 인사이트. 오늘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아쉽습니다만 한 달에 한 번 겨우 모시고 있는 우리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모시고 뉴욕시장 중심으로 해서요.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상황도 한번 짚어보고 여러 가지로 지금 여러분들께서 좀 약간 혼돈스러운, 혼란스러운 그런 것들을 느끼시는 부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김 박사님의 인사이트를 좀 이 시간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도 그렇습니다만 뉴욕시장은 셉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 네, 꾸역꾸역 오르죠. 뭐 주변에 악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글쎄요. 일단은 경기 센티먼트가 살아있고 네, 그다음에 실적이 뭐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기업 실적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실적이 네 실적이 나쁘지 않고 네.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계절적으로 안 좋은 9월을 이겼다라는 거죠. 9월에도 계속 괜찮았잖아요. 네, 9월 달에 플러스 났습니다. 네, 그래서 대선을 뭐 한 달 조금 안 남긴 상태에서. 10월을 맞이했는데 10월은 전통적으로 조금 센 그쵸. 계절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투자 심리가 여전히 좀 위쪽으로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은 10월이 전통적으로도 괜찮았던 네, 달이기도 특히 하고 특히 선거 때는 좀 좋았고 더 그렇고 네네. 뭐 일각에서 옐런이 10월 달에는 뭐 좀 어려운 단어긴 합니다만 TGE 계정에서 뭐 돈을 풀 거라는 등등등 하여간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미국 정부 차원의 어떤 그런 네. 좀 밀어주는 작업 맞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군요. 충분히 있죠. 뭐 그동안 네. 제니 델런 장관이 해온 행보를 보면 네. 뭐 10월 달은 이제 회계연도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전체 예산은 조정할 수 없어도 재무부가 집행 시기는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10월에 뭐 돈을 조금 속된 말로 왕창 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국도 이번에 경기부양책 물론 조금 실망스럽다고 하긴 했습니다만 지난주에 나왔던 아니 이번 주 초에 나왔던 경기부양책도 보면 내년 거 예산 미리 2조 위안을 땡겨 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비슷하게 미국도 네, 맞습니다. 땡겨 쓴다. 네. 그러니까 이제 회계연도 시작이 됐지만 전체 예산 중에 앞부분으로 좀 땡겨서 네. 이번에 효과를 확 내려고 한다. 이런 뜻을 봐야 되겠군요. 일단 뭐 집권당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죠. 뭐 네. 지금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 그 실적 관련돼서만 말씀 주셨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본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미국도 AI 쪽 비롯한 이런 좀 빅테크나 이런 쪽은 뭐 굉장히 괜찮은데 그 외에 뭐 쪽은 조금 뭐 그러니까 양극화가 좀 미국도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있는데 실적 시즌이 그럼 전반적으로 골고루 괜찮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여전히 그 빅테크 특히 M7 중심으로 실적 센티먼트가 쏠려 있는 것은 맞고요. 양극화는 여전하다.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S&P 500의 그 실적이 지난 2분기에는 YOY로 이제 12% 증가했거든요. 네. 지금 3분기는 뭐 일단 한 4% 정도로 생각합니다. 컨센서스가 네. 원래는 한 6%인데 떨어졌거든요. 근데 원래 미국 그 실적 발표는 처음에 조금 낮게 시작했다가 네. 결과치는 좀 높게 나오는 성향이 있습니다. 맞아요. 보수적으로 네. 전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분기보다는 뭐 증가율이 조금 낮지만. 제가 볼 때는 한 4%에서 6% 정도의 레인지 안에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물론 M7이 조금 주도하는 것은 맞습니다. 네. 사실은 뭐 우리도 뭐 그렇지만 네. 미국도 그러니까요. 네. 그럼 이제 좀 본격적으로 오늘 박사님 모시고 여쭤볼 만한 질문들을 좀 하나씩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고용 얘기인데요. 유가가 막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걸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동안은 또 경기 침체 이 이슈가 미국 시장에 가장 큰 화두였고 이슈였는데 이제 경침체 논란은 지난번 9월 고용지표 나오고 나서 되게 좀 그 확연하게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많이 이렇게 그 걱정거리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경기침체는 시장에서 뭐 조금 심리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네. 전체적인 경제 분석가들이 보는 미국 경제의 모습은 조금 경기 침체하고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3분기 GDP만 해도 월가의 컨센서스가 3.2%고요. 어휴, 예. 애틀랜타 연은이 뭐 수시로 발표하는 GDP 나우에서도 예, GDP 나우에. 지금 3%가 넘습니다. 3.2%거든요. 예. 네, 그래서 올해 뭐 4분기 어떻게 지킬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2.5% 내외가 되지 않을까. 지금 미국의 추세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이 1.8%거든요. 예.
훨씬 뛰어넘는 경기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빈 일자리가 실업자보다 많습니다. 한 7, 8% 많은데 즉 실업자 한 명당 빈 일자리가 여전히 1.1개거든요. 어쨌든 일은 넘으니까. 예, 참고적으로 유럽은 0.5입니다. 예, 유럽 뭐. 예, 지금 유럽은 디플레이션이고요. 그렇죠. 유럽은 미국은 추세 성장률 위에서 지금 경기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주 이상 뭐 다음 내일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나옵니다만은 2주 이상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것도 한 183만 건인가 예. 하는데 과거 경기 침체 때가 한 250만에서 300만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예.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절반에 예. 준할 정도로 지금 그것도 약하다니. 그러니까 네. 그 108, 그 2주 이상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하는 게 약간 이제 실업자. 실업이 장기화되는 걸 네. 의미하는 거잖아요. 거의 이제 장기 실업자의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그러니까요. 이제 의미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고용이 고점에서는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과거 평균 특히 경기 침체에 진입할 수 있는 요건은 아직은 충족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흔한 말로 이게 표현이 조금 너무 직관적일 수, 직설적일 수 있긴 합니다만 경기 침체 오긴 옵니까 미국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뭐 올 수 있죠. 올 수는 저는 있다. 근데 주가가 떨어지면서 경기 침체가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과거 오히려? 경기가. 그러니까 자산 시장이 폭락해서 경기 침체가 오는 경우 가 뭐 전체 경기 침체 건수 중에 거의 한 70% 이상 됐기 때문에 네. 경기 주식 시장을 경기 침체가 올 거냐 안 올 거냐를 논쟁하면서 전망하는 것 자체가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바라는 거는 경기 침체가 왔으니 이제 뭐 금리를 대폭 내려야 되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시장을 좀 받쳐줘야 되고 뭐 이런 식의 논리인데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거꾸로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는 오히려 먼저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경기 침체 오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경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박사님 말씀하신 시장이 먼저 무너지고 난 다음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지 오히려 경기 침체가 먼저 오고 난 다음에 시장이 무너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용시장 혹은 소비를 지탱하는 버퍼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주식시장이 여기서 무너지기에는 조금 더 과열이 일어난 다음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더 과열될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는 시장이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이 되신 네. 거네요. 그러면 이제는 정말 연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고 월가에서도 나오고 있는 얘기. 0.5%포인트 내린 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소위 말하는 빅컷에 대한 게 너무 과했던 게 아니냐 네. 이런 논란이 조금 더 그럴 법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제 뭐 그 FOMC 의사록이 발표됐죠. 그래서 네. 12명의 의사결정자 중에 적어도 한 6명 정도는 반대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5BP를 지지한 것 같습니다. 6명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12명 중에? 네, 의사결정자 중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난 점도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저희가. 예,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50BP 인하를 반대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두 명은 뭐 굉장히 강성으로 반대했고, 나머지 분들은 뭐 조금 말도하게 반대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파월 의장이, 좀 의장이 FOMC에서는 좀 결정권이 크거든요. 그래서 좀 반대하는 의원들을 계속 설득을 디베이트하고 여러 가지 저기를 해서 설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도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니까 빅컷을 주도했던 건 파월 의장이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크게 올랐던 것도 파월 의장이 시장 편이야. 뭐 이런 식의 해석을 맞습니다. 그래서 좀 하고 있다 봐야 되는데 네. 사실 파월 의장 물론 이제 연준 의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정무적인 판단을 약간 정치적인 판단을 당연히 해야 되는 네. 그런 위치이긴 한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파월 의장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판단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될지 모르겠네요. 네, 사실 이론적으로는 뭐 처음에 많이 내리고 네.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인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하는데 최종 금리를 예를 들어서 3.0까지 끌어내린다면 처음에 많이 내리고 뒤로 갈수록 적게 내릴 거냐, 그렇죠. 아니면 균등하게 내릴 거냐, 이거는 그렇죠. 이제 전략적인 판단인데. 그렇죠. 문제는 지금 물가가 2%고
기준금리가 5.5%이기 때문에 네. 이 갭이 한 3% 이상 차이 나는 상태에서는 네. 파월 의장이 FOMC 기자회견에서 계속 강조했듯이 네. 단어를 한 10번 쓴 것 같은데요. 재조정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와 기준금리의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재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네. 거에 대해서는 많은 연준위원들이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앞에서 많이 내리고 뒤에서 적게 내릴, 내년에 적게 내릴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문제는 조삼모사죠. 그렇죠. 하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뭐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적게 내리고 경기 침체가 빨리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랬을 때 일단은 괴리를 좁혀놓고 50bp, 네. 뭐 올해 한 100bp 전체적으로 네. 이런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기 침체가 오면 잘한 정책이 되는 거고 경기 침체가 안 오고 물가가 다시 올라가면 그때 가서 좀 앞으로의 금리 인하를 좀 천천히 내리겠다라는 멘트를만 해도 주식시장이 조정을 보이고 조금 뭐 물가가 좀 잡힐 수 있다라는 예. 부분이죠. 예, 그런 부분에서 50bp 인하를 많은 의원들이 좀 공감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50bp 인하를 했을 때 일부의 해석은 과거에 한 두 번 정도 금융위기 때라든가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근거로 들면서 한 두 번 정도는 50bp 내리고 난 다음에 경기 침체가 바로 왔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한 그렇게 해석을 한 경우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 경제가 좋은데 왜 50bp를 내리냐 그렇게 사실은 이제 말씀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만 따져보면은 미국 경제가 되게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50bp를 내린 거 아니냐라는 이런 해석도 있었는데 일단 그 해석은 완전히 지금으로서는 뭐 뭔가 근거를 이제 힘을 얻기는 힘든 상황이 됐네요. 네, 파월 의장이 그때 기자회견에서도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50bp 내린 게 아니다라는 글쎄요. 것을 뭐 굉장히 수차례 강조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지금 뭐 제대로 뭐 지금 연준이 조금 여러 가지 위험을 회피하는 아주 최적의 결정을 내린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게요.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 경제가 좋게 가고 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GDP 나우도 그렇고 이 3분기 GDP 지금 이것도 나오는 것도 보러 오는 3%가 넘는 건데 미국의 잠재 성장률 1.8%에 거의 뭐 60, 70% 이상도 높은 수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이게 물가가 조금 자극을 받을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소위 말하는 리플레이션이라고 그러나요? 물가가 다시 인플레가 네. 다시 오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도 할 법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두 가지로 생각할 거 해야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서비스업 물가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근원 물가가 천천히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죠. 내년까지도 지속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예. 이 속성상 서비스 물가라는 속성상 여러 가지 서비스 물가를 계속 푸시할 수 있는 그러한 끈적끈적한 예. 요인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은 아마 연준도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뭐 중립금리도 지난 FOMC에서 2.9%로 예. 올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금리를 많이 내리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 밑으로 내릴 수 있느냐 최종 금리가 예. 그거는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지금 그 부분은 이제 주거비입니다. 주거비가 지난달에는 0.5% 네. 전월비 올라서 이 주거비가 떨어져야 근원 물가가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주거비가 굉장히 네. 포션이 많이 차지하죠. 네. 지금 근데 어제 존 윌리엄스 뉴욕 총재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시장에서의 임대료는 렌트는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약간 네, 집값도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시차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지금 굉장히 지금 끈적끈적한 그 근원 물가를 지금 지탱하고 있는 푸시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인 주거비가 네. 조금 시차가 있을 뿐이지 아마도 4분기에는 조금 더 근원 물가를 조금 덜 괴롭힐 거다라는 쪽에 지금 의견이 우세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뭐 물가가 저마될 거다. 유가 요인만 제외하면 네. 뭐 지정학적 요인만 제외한다면 미국 내부의 수요 공급 요인으로는 조금 설득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유가 말씀도 하셔서 그런데 유가가 최근에 10% 넘게 단기 급등을 해가지고 물론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뭐 충돌 문제 때문이긴 한데. 사실은 그 전에는 사우디아라비아라도 이제 감산을 이제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가가 갑자기 뚝 떨어져 60달러 때 후반대까지 네. 떨어졌었단 말이에요. 미국은 뭐 셰일 오일, 뭐 셰일 가스 계속 더 생산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 지정학적 리스크 이 부분이 장기화 되지만 않는다면 이건 물론 좀 외교안보적인 측면이라 좀 뭐 우리가 좀 전망을 하기에 좀 쉽지는 않긴 합니다만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더 어떻게 둔화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진짜 중동 네, 문제네요. 이거는 맞습니다. 지금 분위기 봐서는 그렇게 금방 종전될 것 같지 않던데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제대로 때리고 싶어하는 것은 뭐 만천하에 드러난 그러니까요. 그 약간 욕심을 지금 드러낸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전략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은 이제 셈법이 좀 복잡하겠죠. 네.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네타냐후는 내년에 이제 제대로 미국의 지원을 제대로 받아서 네. 이란을 때릴 그저기를 모색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는 쪽으로 뭐 약간 뭐 뇌피셜입니다만은 조금 계속 이란에 대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계속 부각시키면 또 실제로 석유시설 일부를 조금 타격한다든지 그렇죠. 하면 그럴 수 있는 거죠. 유가가 그렇죠. 올라가면 사실 트럼프의 재당선 가능성이 높고 맞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제대로 공격하는데 또 좀 도움이 되는 예. 네, 그런 트럼프의 그런 재선이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돈도 대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했는데 고작 3주여 남은 이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네타냐후를 통제 못한다라는 것은 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통화를 했는데 네타냐후랑 예. 바이든이 통화를 했는데 이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죠. 아마도 별로 안 좋았던 모양이네. 11월 5일까지는 뭐 이렇게 그 네타냐후를 붙들어 매려고 하는 그렇겠죠. 분명한 이제 그런 것을 액션을 취했겠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역시 지금 석유시설을 타격하기에는 뭐 전체적으로 좀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전략적인 공습이 좀 어렵고요. 네. 벙커버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네. 의미 있는 타격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봅니다. 아마도 조금 군사시설 일부를 타격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그 전쟁의 양상이 네. 약간 유보되는 쪽으로 내년 쪽으로 내년에 다시 이제 두고 보자 뭐 이런 정도. 라는 쪽으로 조금 유보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현재 유가는 좀 그런 것을 반영해서 글쎄요. 좀 떨어졌던 것도 조금 안정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참 이게 미국 대선에 참 센 이벤트인 건 분명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인플레가 다시 반등을 해서 뭐 국채금리도 오르고 국채금리 또 갑자기 또 오르면 또 시장에 분명히 압박이 될 거고 등등등 어쨌든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에는 악재들은 분명한 거니까 글쎄요 네타냐후한테 왠지 캐스팅 보트를 미국 대선의 캐스팅 보트를 네타냐후가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긴 합니다. 금리 얘기 좀 마무리를 한다 그러면 그럼 이제 금리는 말씀하신 대로라면 어쨌든 이제 25pp를 한두 번 더 내리는 쪽으로 해서 뭐 올해 마무리를 될 것 같고 내년에 지금 100pp 정도 내릴 거라는 게 점도표상으로 나와 있는 걸 생각한다면 내년에는 3.5% 정도 미국 연준의 이제 기준금리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고 그럼 이제 이렇게 기준금리의 향후 향배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하는 대로 간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사실은 시장의 큰 변수가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의 앞으로의 변수는 그러니까 현재 전제는 미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사실은 슬슬 이제 과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향후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박사님께서는 뭐라고 보세요? 네, 펀더멘탈하게는 뭐 무엇보다도 저는 엔비디아가 주식시장에서 계속 강한 모습을 보이냐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가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어느 정도는 매크로 악재를 다 이렇게 흡수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매크로 변수보다는 저는 이제 조금 미시적인 변수, 기업 실적 변수, 또 구체적으로는 뭐 M7, 더 나아가서는 뭐 엔비디아 예, 예. 실적의 센티먼트, 그리고 연말에 나오는 블랙엘의 출시의 어쨌든 성공 여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집중적으로 최근 한 2, 3년간 클라우드나 AI에 대한 투자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흡수 조정, 약간 캐짐이 언제 일어날 거냐라는 것이 이제 관건인데 이게 이제 일어난다면 뭐 매크로 지표도 안 좋아지는 거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매크로 지표를 보고 시장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M7과 엔비디아, 또 엔비디아의 제품을 수요자들이 얼만큼 적극적으로 계속 사갈 건지, 네. 그리고 이것이 그런 수요자들의 실적, M7을 비롯한 네. 전체적인 IT 분야에서의 기업 실적이 어느 정도 계속 시장에 에너지를 공급할 거냐 예. 마느냐라는 부분,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센티먼트라고 보고요. 앞서 말씀 나눴던 예. 이런 그 금리 인하 부분은 일단은 뭐 연준은 이제부터는 주연이 아니고 조연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6월달 모건 스탠리의 그 AI 고점론 리포트 나오고 난 이후에 그때 그게 골드만삭스였나요? 그때 그거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8월 말에 이제 모건 스탠리가 이제 반도체 쪽에 이제 겨울 임박했다 이제 그 보고서 나왔고 이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엔비디아의 좀 움직임하고 보면 사실은 이렇게 딱 맞아떨어져 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 같은 걸 보더라도 네. 삼성전자가 사실은 HBM 좀 엔비디아에 못 넣는 거 말고는 뭐 삼성전자가 사실 SK하이닉스라든가 또는 전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뭐 딸리는 게 뭐가 아니라 사실 이렇게 생각할 법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3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보다 많이 적게 나왔던 것도 있고 그런 거 보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주식을 갖고 계신데 지금 삼성전자의 모습을 보면 엔비디아는 오늘도 또 올랐고 이 도대체 삼성전자는 도대체 어디로 간다라는 거야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지금이 삼성전자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 저가 매수할 타이밍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주가도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이 전체적인 이 글로벌 이 반도체와 관련된 AI 뭐 관련돼서 이 시장을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지 조금 걱정을 좀 덜 할까요? 글쎄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좀 말씀이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조금 삼성전자의 문제는 좀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문제인 것 같고요. 오히려? 네, 반도체 시장 전체적인 문제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로 떼서 네, 말씀이시군요. 조금 그런 부분이 외국인들이 왜 삼성전자를 계속 순매도를 할까라는 부분에서 좀 의문이 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의 조금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경쟁력이라든지 또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뭐 적자의 탈피의 이제 조금 시기 조기에 적자를 탈피할 수 있느냐 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체적인 기업의 짜임새에 대한 부분 예.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숨어 있는 것 같고요 네. 반도체 시장이 곧 지금 꺾이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가들은 그렇게 안 보고 있거든요. 계속 반도체 쪽은 좋을 거다 보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뭐 앞으로 계속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뭐 3개월에서 6개월 내지는 뭐 한 3개 분기 정도 그러니까 내년 한 이맘때쯤까지는 반도체 사이클이 그렇게 심각한 주가 훼손을 일으킬 정도의 나쁜 악재를 내재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네.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어쨌든 경제 성장률도 또 설비 투자도 ICT가 주도하고 있고 그렇죠. 특히 설비 투자는 과거와는 달리 인더스트리얼이라든지 산업재라든지 이런 자동차보다는 지금 ICT가 주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ICT 투자가 죽으면 미국 경제도 이제 죽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삼성전자는 조금 일찍 빠진 것밖에 것으로 이제 규명이 되겠죠. 하지만 ICT 경기가 만약에 내년도를 넘어서 2026년까지 조금 롱런한다고 보면 삼성전자는 지금 저평가돼 있는 영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사실은 전영현 부회장이 이례적으로 사과까지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봤을 때 겉으로 보이는 수치 외에 자기들 내부적으로 공개는 대놓고 못하겠지만 자기들 내부적으로도 뭔가 지금 잘 아귀가 안 맞아 떨어지는 게 있다라고 좀 판단하는 게 아니냐 그런 해석도 좀 하게 돼서 결국 좀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의 어떻게 보면은 좀 홀로 따로 떨어져 있는 모습은 네. 결국은 삼성의 내부적인 문제가 외부적인 어떤 그런 부분 더 크다. 네. 그리고 지금의 시장 상황이 만약에 2026년까지 비교적 순환을 한다고 그러면 삼성전자 그 사이에 반등할 수 있는 좋은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삼성전자에 대한 숙제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은 좀 종합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이제 한국은행도 금통이 열릴 예정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뭐
직접적인 변수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그까지는 채권 시장까지 제가 뭐 잘 알지는 못해서 WGBI 뭐 우리 편입된 것도 그렇고 이게 이제 결국은 한국 시장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맞습니다.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한국은행의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우리가 국내적인 문제들은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한번 정리를 해서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나을까요? 직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증시는 지금 외국인들이 사줘야 오르고 외국인들이 팔면 빠지는 그렇죠. 조금 초라한 상황이 돼 있습니다. 네. 국내 수급이 빈집인 상태고요. 그런 상태에서 좀 앞서 삼성전자도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외국인들 시각 중에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체력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그 체력 중에는 이제 산업적인 체력도 있지만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예. 지금 말씀 주신 한국은행이 금리를 많이 못 올렸기 때문에 예. 그동안 이러한 그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많이 못 내릴 것이다라는 그런 예. 예측 이런 복합적인 모든 요인들이 내포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특히 이머징 증시, 우리의 경쟁인 뭐 인도라든지 중국에 비해서 그렇게 썩 경쟁력의 우위가 있다라고 판단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한국 증시 개입은 약할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처럼. 네. 그렇다면 국내 독자적인 수급으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렇죠. 결국에는 뭐 내년도에도 또 중장기적으로 박스권에 갇혀 있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조금 더 시야를 좁혀서 뭐 이번 연말까지만 놓고 본다면 결국 뭐 우리나라 증시가 주체적으로 예.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없다고 본다면 그것을 뭐 안타깝지만 인정한다면 제 생각에는 미국 증시가 한 번 더 오버슈팅을 해줄 때 한국 증시도 박스권 상단을 한번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뭐 미국 증시의 후행에서 네. 연동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밸류업 이런 그 추진은 뭐 경기나 이런 기업 실적 이런 것들과 별개로 네. 좀 정부가 좀 강력하게 추진해 줬으면 하는 이제 이런 부분도 지금 애매하거든요. 외국인들 시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네, 지금 하다 만 것 같다라고 네.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밸류업 추진은 조금 집중적으로 정부가 조금 추진해야 되는 네.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원래 끝내려고 그러다가 지금 밸류업 말씀을 하셔서 일본이요. 2023년, 그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불과 한 1년여 만에 한 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그 밸류업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오른 것도 결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네.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도 뭔가 이렇게 외국인들 이렇게 밸류업 쪽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서 여러 가지 뭐 제도적인 뒷받침 더 해야 되고 좀 더 강력하게 밀어붙일 필요도 있고 등등등 하여간.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일본의 밸류업 지수의 성공 사례처럼 우리도 국내에서 어떤 이런 밸류업이나 이런 어떤 모멘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우리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당연히 있고 조금 제도적인 또 네. 법적인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올 시점이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정말 저도 지금이 이제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동트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때이기를 정말 오늘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간절하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